생명공학 전공은 모두가 예상하는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호서대학교에서도 특히 생명공학 전공은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성과를 내는 학과로 유명한데요. 우리 활동 내용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리 생명공학 전공은 지난 2014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 바이오 의학 분야 산학 연계 교육 인프라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지난 수년간 다양한 국가 사업 활동을 통해 첨단 장비들이 우리 재학생의 교육에 활용되는 멋진 모습을 갖추었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교육 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우리 미래에 보다 도움이 되는 수업 체계를 갖춰 우리 선배님들이 지난 2016년 호서대학교 취업률 우수학과 중 최우수 평가를 받는 멋진 성과를 거두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공학 전공의 열정적인 연구 실험실을 하나씩 방문해 볼까요? 이곳은 점액세균은행입니다. 실험실 이름이 특이하죠? 이곳 점액세균은행은 균주를 보관하는 균주은행으로 3,000균주 이상이 점액세균 균주를 -80도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점액세균은 세균이 한 종류인데 또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여 대학 연구소 등 여러 곳에서 분양을 받아가는 미생물입니다. 여기는 면역학 연구실인데요. 이곳은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발견된 생체 방어 물질을 통해 우리 인체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물질 중 너무 효과가 좋아서 아토피 치료용으로 산업화가 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 회사까지 만들어진 곳입니다. 대단한 성과가 나온 실험실이죠? 그러면 다음 소개할 연구실은 세포 사멸 및 치료 연구실인데요. 이곳은 소화성 치매 질환에 대한 발병 기전을 밝히고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실험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물질이 확인되었고 이 중 일부는 동물 질병에 대한 건강 증진용으로 활용되기 위해 기업의 유산 기술 이전이 되는 연구 성과가 나왔고 특히 학부생이 연구한 결과가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되는 멋진 일이 벌어져 언론이 주목을 받은 연구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연구실은 독성화 연구실인데요. 이곳은 의약품, 화장품 및 기능식품 또는 환경물질 등의 유용한 물질을 개발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인체 유해성 및 유해작용 기전을 실험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미생물, 세포 및 실험동물 등의 다양한 개체를 사용해서 연구합니다. 정말 다양한 실험 결과가 나온 연구실이네요. 이곳은 식물환경 연구실입니다. 이곳은 식물이 토양과 생리환경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식물은 인류의 삶이 기틀이 되는 자원이기도 한데요. 최근 기상이 급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지자체, 여러 기업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구실은 분자종양 생물학 실험실인데요. 여기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죠.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항암요법 중 하나인 항암 면역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생명공학 전공 내의 다양한 연구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 재학생들의 멋진 활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생명공학 전공은 새내기를 맞이하면 전학년이 모여 단합심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번 학기 초에 다녀온 멤버십 트레이닝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학과는 선배 후배 모두가 어울려 즐겁게 생활하는 학과로 유명한데요. 어려운 대학 생활에 있어 선배와 후배의 돈독한 사이는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멋진 대학 생활과 미래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우리 호서대학교 생명공학 전공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모두 멋진 꿈을 품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생명공학 전공으로 오세요.